어머나, 여기 아주 작은 개미가 열심히 걸어가고 있구나. 개미는 자신의 체중보다 100배나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니? 물론 반달 가슴곰은 바위를 들어올릴 수 있을 만큼 힘이 세단다. 아이고, 하지만 누가 이렇게 커다란 바위를 들 수 있을까? 얘들아, 오늘 이야기는 이 커다란 바위를 옮기기 위해 바위를 꽁꽁 묶어서 생긴 이야기란다. 자, 시작해볼까? 강원도 속초에는 높이가 1,708m나 되는 커다란 설악산이 있단다. 설악산은 사계절이 아름다운 경치로도 유명하지. 울산 고을을 다스리고 있던 한 부사가 설악산에 있는 신흥사에 들렀단다.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? 스님은 울산에서 온 부사에게 한 바위에 관한 재미있는 전설을 이야기해줬지. 부사님, 저기에 보이는 바위가 왜 저기에 있는지 아시는지요? 그러니까 그게 말입니다. 그 전설은 바로 이렇단다. 조물주가 금강산을 만들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좋은 바위들을 모집한다고 했을 때 울산에 있던 덩치가 매우 큰 바위가 그리로 가던 중에 길이 멀고 험해 늦어졌지. 아이고, 힘들어라. 아이고. 아이고, 아직 멀었나? 아유, 언제 울산으로 되돌아가나? 아름답다. 바위는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금강산에 자리가 없어서 되돌아가던 중 설악산의 모습에 반해 자리를 잡고 눌러앉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지. 아니, 뭐요? 그럼 저 바위는 우리 울산에 있었던 울산 바위란 말이오? 예, 아예 그렇지요, 부사님. 아이고. 울산 바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단 말이오. 에,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지. 당장 세금을 내시오. 지금껏 밀린 것까지 전부 다 내란 말이오. 알겠소? 부사는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바위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억지를 부리며 고통을 치기 시작했어. 그때 밖에서 이야기를 유심히 듣고 있던 동자승이 불쑥 나섰단다. 부사님, 저희 절은 가난하여 세금을 낼 수 없습니다. 그러니 부사님이 바위를 도로 가져가세요. 뭐? 부사는 제께 제가 넘어가게 된 거지. 할 말을 잃은 부사는 돌아갔단다. 동자승은 즐거워했지만 스님은 부사가 다시 어떤 꾀를 낼지 걱정이 앞섰지. 부사는 억울하고 괘씸한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았단다. 그때 또 다른 나쁜 꾀가 떠올랐단다. 그래, 바로 그거야. 두고 봐라, 이 녀석들. 어디 혼 좀 놔봐라. 자, 저기를 보거라. 내가 울산 바위를 도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대신 채로 만든 새끼줄로 바위를 묶어 끌고 갈 수 있게 하시오. 그렇다면 내 그것을 도로 가져가리다. 하지만 불타버린 채로 밧줄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지. 부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또 억지를 부렸단다.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단다. 고민하느라 한숨도 못 잤네. 일을 어떡하지? 재로 만든 밧줄이라. 아,
왜 그 생각을 못했지? 동자승은 좋은 생각이 떠올라 지금은 속초 시내가 된 넓은 들판으로 달려갔단다. 들판에는 수많은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지. 동자승은 아주 기뻐했단다. 바로 이거야. 그래, 바로 이거라고. 그리고는 그곳에 앉아 새끼를 꼬기 시작했단다. 동자승은 밤을 새워 새끼를 꼬았단다. 동자승은 몇 날 며칠 동안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새끼를 꼬았지. 자, 시작해 볼까? 윽! 드디어 완성된 새끼줄로 커다란 울산 바위를 한 바퀴, 두 바퀴 칭칭 감았단다. 동자승은 감은 새끼줄에다 불을 붙이려 했지. 아, 안 된다. 애써 감아놓은 밧줄을 도대체 왜 태우려는 게냐. 멈추거라. 걱정 마세요, 스님. 동자승은 새끼줄을 불로 모조리 태워버렸지. 그런데 잠시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단다. 오, 어찌 이런 일이. 부사는 세금을 받을 생각에 기분이 아주 좋았단다. 재로 새끼줄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. 이런, 말도 안 돼. 어찌 이럴 수가. 동자승이 꼰 새끼줄을 불에 태웠더니 마치 재로 만든 새끼줄처럼 보였단다. 부사는 결국 바위를 도로 가져가지도 세금을 받을 수도 없었지. 아이고, 이런. 세금을 받기엔 클렀구나. 이런, 이런. 동자승의 재치에 도손 두 발 다 들었어.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면 결국엔 자신에게 손해가 된단다.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청초호와 영랑호가 있는 지역을 묵굴 속과 풀 초자를 써서 속초라고 불리게 됐단다. 속초시와 고성군에 위치한 울산바위는 그 아름다운 만큼이나 재미나는 얘기거리를 갖고 있단다.